우리가 국토부에서 나오는 로드맵이라든지 뭐 건설 산업 동향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서 건축사 사무소 해안 건축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영 건축사입니다. 2018년도에 사무소를 처음 개업을 하였고요. 2D 캐드를 시작한 거는 15년이 넘은 것 같고 기획 설계부터 계획 설계, 실세계까지 모든 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BIM 설계는 한 1년 전에 전부터 이제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했는 프로그램은 CAD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위한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닥스라는 그 사이트를 이제 자료를 올리고 다시 받고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 CAD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면은 다른 시트지에 있는 자료까지 다 변경을 해야 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길어지고요. 레빗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델링에서 이제 다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다 수정이 되는 그런 시간적인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익이 좀 많고, 건축주와의 미팅을 가정한다 하면은 시각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분을 또 이해하기 편하다는 점에서는 CAD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도입하고 나서 이제 건축주와의 이제 대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외주 시간이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CAD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설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외주 업체에 투시도를 맡기게 되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 투시도를 받은 그 외주 업체 측에서는 작업하는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정을 또 받아서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레빗 자체로만 해도 이게 모든 시각화가 다 이루어지니까 바로 필요한 부분에는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다른 외주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조그만 시간만 투자하게 되면은 충분한 효과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툴을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는 게 제일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설계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은 CAD를 그리는 사람, 그리고 맥스를 만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그 포토샵을 만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반면에 레빗 하나만으로 모든 툴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느꼈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제일 큰 효과이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에는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입장에서도 시각화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효과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제일 좋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사 협회와 이제 다우데타 측에서 작년에 MOU를 맺게 됨으로써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접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이루어질 이제 모든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BIM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되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바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간섭이 많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시간에 일정을 맞추게 되면은 화상회의로 가능하고, 과제를 내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고, 질의가 하게 되면은 답변을 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모델링을 하고,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저희들이 굳이 어떤 장소나 근데 가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저희들 궁금한 점 이런 걸 닥스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관계자분께서 거기서 답변을 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우데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레빗 유치원인가? 그거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아주 그 설명 자체는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은 정말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접근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 되면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고요. 전체 용도는 판매시설하고 사무소, 업무시설, 그렇게 용도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IM 전환들은 한달반 정도 걸렸는 것 같아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땅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평탄한지 경사가 어떤지 이런 레벨에 따라서 좀 작업 시간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감사하죠. 처음에 다우데타라는 매개체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뿐더러 아직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우데타 측에서 처음에 저희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책을 사왔고, 부족한 그런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다 보니까 대오테타 쪽에서는 나중에 제가 잘 되게 되면은 이 시발점은 다오테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필요하시다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오테타 쪽에 관계자분들을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당장에 이제 뭐 LH라든지 이런 국가 공인 기관에서 발주청에서 이제 BIM 발주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토부에서 나오는 로드맵이라든지 뭐 건설 산업 동향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 되면 좀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큰 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